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죠? 비율 분석입니다. 비율 분석 434쪽. 뭐 재무 비율 분석, 뭐 재무제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재무 비율 분석이다. 비율 분석이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보면은 아래 보면은 뭐 비율 나오죠, 그죠? 유동성 비율, 안전성 비율, 뭐 활동성 비율, 수급 이렇게 나오는데 유동성 비율 하면은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고 안전성 비율 하면은 부채 비율, 자유자산 비율 나오죠, 그죠? 수익성 비율 하면은 총자산 이익률, 매출의 이익이 나온 거는 수익성 비율이고 활동성 비율 하면 회전율이죠. 회전율은 활동성 비율이다. 간단하게 구분하세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냥 활동성 비율 하면 회전율은 활동성 비율, 회전율, 활동성, 이익, 수익성, 그죠? 비율. 알겠죠? 그 부채 비율 이런 거는 자기자본 비율은 안전성 비율, 유동성 비율 이렇게 해서. 요게 구분하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재고자산 회전율은 활동성 비율이다. 활동성 비율 하는 거는 회전율이다. 그죠? 한번딱 나왔으니까, 뭐, 그래. 간단히 구분하고. 문제 나오면 이제 주로 이제 비율 분석이 이래 나오죠. 그죠? 유동 비율, 유동성 비율이다. 첫째, 유동 비율.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비율 분석에서는 시험에 뭐,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게 매년.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이게 유동 비율이죠, 그죠? 그 당좌 비율이 있습니다. 당좌 비율. 당좌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 알겠죠? 유동 자산의 비율은 유동 비율이고, 당좌 비율은 당좌 비율이다. 그죠? 유동 비율 요거는 이제 200% 이상이면 안전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200% 이상이라는 건 이게 100이면 이게 200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요걸 가만히 보세요. 여기 안전하다 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요거는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이 100원 있고 이 회사는 1년 내에 들어올 돈이 200원 있다고. 그죠? 그 말이잖아. 1년 내에 들어올 돈이 200원이고 1년 내에 갚을 돈이 100원이면은 이게 배가 되잖아, 그죠? 좀 안전하죠, 돈 미리 줘도, 그죠? 이런 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참고 자료. 이건 이제 안전성 비율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일단은 뭐200% 이상 안전하다. 이거는 100% 이상이라 그러죠. 요건 우리가 3개월 내에 현금화 될수 있는 거, 1년 내에 갚을 빚이니까, 요게 100원이고 이게 100원이다. 요건 1년 내에 갚을 빚이 100원 있고, 요거는 3개월 내에 들어올 돈이 100원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좀돈 빌려도 안전하다 하는 거, 대출 기준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꼭 여기 맞아야 대출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일반적 대출 기준이죠, 그죠? 우리가 왜 혈압을 체크할 때도 뭐 기본 혈압이 80에서 120이라잖아, 그죠? 130이 돼도 뭐 크게 위험하진 않잖아, 그죠? 약간 위험하다 하는 거지. 요런 하나의 기준이다, 이런 기준. 잣대죠. 자, 우리 자산하면은 현해주 외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이 자산인데, 유동자산이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잖아. 그죠? 요게 유동자산. 그죠? 요걸 뭐라 하죠? 비유동자산. 그런데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를 당좌자산이라 이랍니다. 상품을 또 다른 말로 재고자산. 그죠? 알겠죠? 그러면은 유동자산과 당좌의 구분을 알겠죠? 그죠? 당좌자산과 유동. 그럼 당좌자산은 재고자산 상품을 뺀 거다, 그죠? 그 유동자산, 알겠죠? 범위를. 요게 당좌 비율이다. 알겠죠? 요거 두 개.
요거하고, 그러면 유동 비율과 당연히 요거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나와 이제 안전성 비율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안전성 비율이다. 요거는 뭐냐 하면, 요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 재무 상태표가 있으면은 여기에 자산이 100원 있다. 부채가 20원이고, 자본이 80원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래 물어보죠. 그죠? 자본 비율이 몇 프로고 물어봅니다. 부채 비율이 몇 프로고, 두 번째는 자본 비율이 몇 프로고, 부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자본 비율은 몇 프로죠? 자산은 100원이고, 부채 20원, 자본 80원이면 자본 비율은 몇 프로? 자본 비율은 몇 프로? 예? 전체 100원에서 80원이니까 몇 프로? 80%잖아. 그죠? 맞죠? 부채 비율은 몇 프로? 이 부채 비율은 20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기에 대한 요거 비율이에요. 여기에 대한 요거 비율. 그래서 자본에 대한 요걸 부채 비율 합니다. 알았죠? 25%. 요걸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아하. 자본 비율은 자산에 대한 자본의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알겠죠? 25%다. 네, 요거 하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자산이 커지면은, 이 자산이 커지면은 자본이 커지죠? 그죠?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 요게 커져버리면은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지. 그죠? 감소. 알겠죠? 다음에는 거기에 안전비율 요거 두 개.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 뒤로 가보세요. 3번 수익성 비율이다. 그죠? 그거는 예, 수익성 비율에서는 이거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요거는 그냥 하나. 총자산 이익률이다 하는 것은 총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전체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 요걸 총자산 이익률이다. 그 매출액 이익률을 하는 거는 매출액분의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예, 알겠죠? 그죠? 매출액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 그랬습니다. 그죠? 매출액분의 이익의 비율이다. 알았죠? 그죠? 이게 예, 자산 이익률. 이거는 뭐, 총자산, 이제 보세요. 뭐, 그대로 하면 되잖아. 총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네 번째. 활동성 비율 있죠? 네 번째. 거기에는 이제 요게 회전율인데, 요래 기억하세요. 재고자산, 기초재고자산이 만약에 100원이다. 매입이 400원이다. 매출원가, 300원이고, 기말 재고자산이 200원이다. 그죠? 재고자산 회전율 하나 더. 매출 채권. 여기에 기초 매출 채권은 100원. 외상 매출은 400원, 요 외상값 회수액 300원이고 기말에 200원 남아 있다. 그죠? 회전율. 자, 여기서 회전율인데 뭐냐 하면은 이 기말 재고자산이 있잖아. 그죠? 재고자산은 요 기초 재고자산 100원과 기말 재고자산 200원 평균하면 얼마죠? 요거 평균하면 150이잖아. 그죠? 요 평균액 있죠? 요걸 나눠주면 여기다. 150원, 요렇게. 요거 두개 평균. 요 평균을 매출원가 나눠버린다. 그럼 얼마 되죠? 2가 되죠? 요 2를 우리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회전율 2. 알겠죠? 그죠? 회전율이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 기초 매출 채권과 기말 매출 채권 있죠? 요거 두 개 평균. 평균. 요 평균 아마 150이죠? 요 나라고 여기다. 나누기 150 하면은 약 2.7이 나올 겁니다. 요 2.7을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한다. 알겠죠? 회전율, 예, 회전율이랍니다.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느냐?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요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재산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 시험 관련 없으니까 빼버리고 두 가지만, 알겠죠? 예,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 나타내는 뜻 보세요. 요 회전율이 요 2 있잖아, 그죠? 요 2를 우리 1년이 365일이죠. 1년 365일 나눠버려요. 나누면은 여기 며칠 나오죠? 182.3이다, 그죠? 약 183일 나오죠. 요 기간이 뭐냐? 회전기간이라 이랍니다. 회전기간. 예. 재고자산이라는 상품이 한 바퀴 도는 회전기간. 회전되는 기간. 그 말은 내가 물건을 만약 100만 원씩 사왔다. 그 100만 원이 다 팔리는 기간. 알겠죠? 사왔다가 판매되는 기간. 요 물건 사왔잖아. 그죠? 사와서 물건을 사왔다가 요 판매하는 요 기간 100% 재고가 제로 되는 요 기간. 요 기간을 우리 뭐라느냐? 회전 기간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요 기간을 회전 기간. 회전 기간. 그럼 요걸 또 뭘 넣냐? 요거 2.7이잖아. 그죠? 요 회전율 여기다 마찬가지 1년 365로 나눠 버립니다. 그 요 기간이 며칠 나오죠? 나누면은 135일 나오네. 약 그죠? 약 한 요 정도 나오겠네. 그죠? 135일 정도. 그죠? 나오죠. 그죠? 자, 요 기간을 우리가 회수 기간이라 합니다. 회수 기간. 외상값이 회수되는 기간. 그래서 요 기간이죠. 회수되는 기간. 회수되는 기간. 요 기간. 요걸 회수 기간. 물건을 우리가 외상으로 팔렸다가 회수되는 기간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회전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지. 빨리 회전되어야 되죠. 그죠? 요 기간도 빨라야 되죠. 요게 빨라야 된다고. 요게 즉, 요 우리가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한다면은 요 기간이 짧은 기간이 더 유리한 기업이잖아. 잘 보세요. 요 기간이 작아진다는 거는 요게 어떻게 돼야 되죠? 요게. 요게 적어지려고 하면 요게 분모가 커져야 되지. 요게 작아지게 되면 요게 커져야 되잖아. 그래서 요 회전율이 있죠, 그죠? 요 회전율은 둘 다 요거는 클수록 유리하다. 알겠죠, 그죠? 요게 커야 됩니다. 우리가 요걸 가지고 비교할 때는 A 기업과 B 기업 비교하면 회전율이 클수록 유리한 기업이다. 요게 커야, 요게 커야, 요게 짧아지잖아. 그죠? 클수록 유리하다. 요걸 우리는 회전기간이라 그랬습니다. 183일. 요걸 회수기간이라 그랬죠. 135일. 이걸 다 더하면은 며칠 되죠? 318 되겠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기업의 영업주기라 이랍니다. 영업주기. 예. 이걸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영업주기다 이랍니다. 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와서 돈이 회수될 때까지 팔리고 회수되는 이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영업주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주기. 요 영업주기를 구분하면은 판매되는 기간까지를 회전기간, 회수된 기간까지를 회수기간이라 하고 요걸 합친 기간을 뭐라 한다? 영업주기라 이래 표현합니다. 요걸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이다. 알았죠? 회전율. 그럼 요게 우리가 지금 할 비율 분석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다. 그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과 총자산비율과 재고자산, 그죠? 회전율,
내수 회전율까지 요거 알겠죠?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우리 시험에 제일 자주 요건데 요거 먼저 한번 볼게 보세요. 요거 예를 문제를 한번 보니 빠를 겁니다. 문제가 이래 나옵니다. 유동 비율이 1보다 적을 때, 일 때,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되었다면, 유동 비율이 증가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래 물어보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유동비율이 1보다 적을 때 상품을 예상으로 사왔다. 이 거래로 인해서 유동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래 물어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약속이 하나 있다. 그죠?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하는 것은 1보다 만약에 크다 하면은 분자가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비율이 1보다 적다는 것은 분모가 크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분자 1보다 크다 하거들랑 2분의 4, 1보다 적다 하거들랑 4분의 2로 하자. 알겠죠? 이게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다. 그 요런 숫자는 뭐 1로 두자. 1. 요건 1. 앞으로 비율 분석할 때. 그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하면은 2분의 4, 1보다 작다 하면은 4분의 2로 두자. 예, 약속이죠. 우리끼리 하는 약속. 그래 풀면 좀 간편하죠. 그죠? 푸는 방법이. 자, 보세요. 상품을 외상 사왔다. 그죠?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 이걸 분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상품을 외상 사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이런이 증가됐네. 부채가 이런 증가됐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풉니다. 보세요. 이제 조건이 유동비율 1보다 적다 그랬잖아. 적다 그래서 뭐가 들고? 4분의 2죠. 그죠? 적다 그랬으니까 4분의 2를 뒀습니다. 그죠? 두고 나서, 자, 거래가 상품 30만 1로 뒀습니다. 예상 사왔잖아. 자산의 증가, 부채가 증가됐죠. 요거는 유동자산의 이런이 증가되고, 부채가 이런 증가됐네. 이런 식 증가됐잖아. 자산이 이런 증가되고 부채 이런 증가됐다. 그죠? 그럼 결과는 얼마? 이게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이건 얼마? 이거 얼마 됐죠? 5가 됐잖아. 4분의 2가 5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네? 감소됐습니까? 4분의 1은 0.5잖아. 5분의 3은 얼마? 0.6이잖아. 늘어났지. 그죠? 증가됐죠?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그죠? 분모를 전반 잘 모르겠으면은 요걸 소수점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0.5가 0.6으로 바뀌었으니까 증가된 거잖아. 그죠? 증가. 알겠죠? 그죠? 증가됐다. 이건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알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유동 요것 때 그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때 당좌 이거는 이거 해볼게요. 다 이 경우에 당좌 비율이 1보다 적다. 적을 때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거는 당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죠? 그렇다면 저 한번 볼게 보세요. 똑같다고 그죠? 당좌 비율이 1보다 적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바로 해버릴까요? 4분의 2라 두면 되죠. 4분의 2잖아. 그죠? 4분의 2 두고 나서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잖아. 그러면 이걸 1로 두자 그랬죠. 1을 외상으로 사왔죠. 이렇게. 상품은 아니잖아. 당좌 자산에 이건 안 들어가죠. 상품은 제외.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만 늘어났네. 부채만 늘어났네. 이런. 그죠? 자산은 당좌에는 상품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건 제외고 외상매입은 부채만 늘어났잖아. 그러면 결과는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얼마? 5가 되죠. 4분의 2가 5분의 2로 바뀌었습니다. 뭐 됐죠? 감소.
0.5가 0.4가 됐잖아. 감소. 요거는 당좌 비율은 감소했다. 그죠? 답이다. 요래 분석하는 겁니다. 요게 당좌 비율, 유동 비율이다. 알았죠? 그죠? 예. 이제 그러나면 이제 우리 연습,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 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비율 분석입니다. 예. 먼저, 451쪽 22번 문제.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22번 문제. 20번 찾았죠? 찾았으면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동 비율이 200%다. 자, 일단 보세요. 유동, 여 바로 해버릴까요? 자, 여 바로 할게요. 보세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바로 이어버릴게요. 유동 비율이 200%다. 그러면 2분의 4, 이 200%잖아. 그죠? 두 배다. 2분의 4잖아. 당좌 비율은 100%다. 그럼 100%는 2분의 1을 하든 4분의 4를 하든 관계없다. 그죠? 1, 2다. 같으니까. 100%니까 1. 1은 4분의 4. 200%는 2분의 4. 알겠죠? 이래죠. 그죠? 2분의 4, 3분의 6 해도 되고, 뭐, 그죠? 200%로 했으니까. 조건이 지금 200%입니다. 그죠? 분자가 분모의 두 배단 말입니다. 100% 한 거는 같다 이 말이죠. 분모 분자 같다 이 말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편하게 일하니 좋다. 크면은 2분의 4, 적으면 4분의 2, 같다 4분의 4. 이 상황에서 상품 100만을 구입하면서 상품을 구입했다. 100만원 구입하면서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단기 금융 상품을 양도했다. 아, 단기 금융 상품을 양도하고 잔액은 외상했다. 외상 매입금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1로 둬버리면 문제 생긴다. 1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죠? 0.5가 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죠? 1은 1에 두지 말고 2로 두세요. 2. 하고 1, 1, 여기 더 간단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합니다. 보세요. 상품이라는 자산은 이원이 증가했다. 단기금융 자산이라는 요 상품의 자산 이원이 감소했고, 부채가 이원 증가했죠? 요런 결과. 요걸 이해해야 되죠. 그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다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거래 판로서잖아, 그죠? 요거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분모는 3은 분자는 얼마죠? 분자 5원이죠. 증가돼, 원래 2분의 4가 3분의 5로 바뀌었네.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감소됐잖아. 감소. 2분의 4는 2잖아. 3분의 5는 1.6이잖아. 줄어들었잖아. 그죠? 감소. 그 유동비율은 감소했다. 작아졌다. 유동비율은 작아졌네. 그죠? 당좌비율 볼까요? 당좌비율 한번 보세요. 그 당좌 비율은 어떻게 하니 뭐죠? 당좌 자산과 유동 부채다. 그죠? 보세요. 당좌 자산 그랬잖아. 그죠? 여기는 자산은 자산인데 상품은 당좌 아니잖아. 이건 아니고. 요거 당좌다. 그죠? 이런 자산의 감소. 요거 이런 부채의 증가. 그죠? 요거는 자산, 이건 안 들어가니까. 당좌니까. 그죠?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니까 결국 얼마? 3원 되고 요거 얼마? 5원 되죠. 4분의 4가 5분의 3으로 바뀌었다. 1이 0.6이 됐죠. 뭐 됐죠? 감소. 이것도 적어졌네. 줄어들었잖아. 감소. 작아진다. 작아진다. 정답은 4번. 그죠?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아, 이게 왜 이래 된다 하는 걸 자꾸 이해를 하고 다시 또 반복하세요. 반복. 알겠죠? 이렇게. 다음 23번. 23번 문제 보세요.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자료 다음과 같다. 매출 2 계산해봐라. 매출 2.
매출이 계산한다. 자, 자료를 한번 보세요. 23번 문제. 23번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 저 회전율 보이죠? 그죠? 아하. 요걸 가지고 문제 만들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럼 요런 자료가 나와 있네. 그럼 일단 좀 지울게. 요거, 그죠? 우리 이제 요 내용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을 아니까.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대입합니다. 자, 그 문제를 보니까 23번 잘 보세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3회다. 요거 3회라 그랬네. 여기 3회. 여기 몇 회? 5회. 무슨 소리냐? 요 매출 채권에다가 나누기 요거 두 개 평균한 거 여기 5고 요 평균을 가지고 요 금액 나눈 게 3회란 말이잖아. 그죠? 기본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알는 방금 했으니까. 자, 이제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 매출 채권은 75만 원, 기말은 85만 원이다. 요게 75만 원, 요거는 85만 원이죠. 재고자산 얼마 나와 있죠? 기초가 얼마? 34만 원과 46만 원. 요게 34만 원이고 요거는 46만 원이다. 그죠? 잘 보세요. 재고자산 회전율 하는 말이, 그죠? 요거. 요거 두 개 평균을, 요 매출과 나누면 되죠? 요거 평균 얼마? 평균하면 얼마? 예? 40만 원이잖아. 그죠? 요 40만 원을 요금에다 나누면 되는데, 요거 나누기 40만 원, 5가 주어졌죠? 요거 얼마? 곱하면 되지 뭐. 5, 4, 20, 200만 원. 아, 일단 알아냈다, 그죠? 자, 또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죠? 평균하면 80만 원이에요. 그죠? 요거 나눠야 되잖아. 나누기가 얼마? 3 나왔잖아. 요건 얼마? 38이 24, 240. 자, 보세요. 요거 알아냈다, 그죠? 보세요. 그러면은, 매출원가 200만 원을 얼마에 팔았죠? 24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 얼마? 40만 원. 답이다. 요건 묻잖아. 묻는 답. 그죠? 원가 200만 원짜리를 이래 팔았다 그랬잖아. 이익 얼마? 40만 원. 물론 이제 물어보는 게 요거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요거 물어보기도 하고 요거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묻는 말에 따라 답을 해야 되죠. 그죠? 알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알았죠? 자, 25번 보세요. 25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과대 계산됐다.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친 영향 물었습니다. 자산이 커졌다. 이거 보세요. 요 자산, 요게 커졌다. 요게 커지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커지면, 이거 어떻게? 이게 분자가 커지면, 이거? 커지죠? 커진다. 그죠? 유동 비율은 커진다. 자, 이거 보세요. 요게 커졌답니다. 요게 커지면, 자본이 커지죠? 요게 커지면, 이건 어떻게 되고? 부채 비율은? 작아지고. 그죠? 그 유동 비율은 커지고, 부채 비율은 작아진다. 표현은 뭐 높아진다. 나중에 같은 말이니까, 그죠? 같다. 다음 26번. 재무 상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올해 인하여 과속 예상되었다. 과속 예상, 이 오류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와 이 오류가 이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자산이 작아졌다. 자산이 작아졌다면은, 자산이 작아지면은, 보세요. 자산이 작아지면 비율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산, 이것도? 작아지지. 그럼 B가 작아지지. 그죠? A보다. 그렇잖아, 그죠? B가 작아지죠? 자산이 적어지잖아. 이게 적어지면, 이거 적어지죠? 말을 약간 돌리는 거지, 그죠? 약간, 그죠? 예, 꼬아난 거지. 결국은, 자산이 작아졌다. 비율도 뭐 된다?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지지. 둘 다 같다. 답은 3번. B가 작아진다. 이 말이고. 27번.
27번은 총자산 이익률 그랬습니다. 총자산 이익률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또 하나는 매출액 그 보니까 그죠? 기말 부채 비율 그랬네. 기말 부채 비율을 하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한다. 그죠? 이거다. 여기서 그죠? 자, 다시 그거 보면은 총자산 이익률 그랬다. 그죠?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A 기업과 B 기업. 자, A 기업, B 기업. A 기업 보세요. 자산 얼마죠? 4천억. 이익 얼마? 1천억. B 기업은 자산 얼마죠? 6천억. 이익 얼마? 이익 얼마? 2천억이죠. 어느 게 크죠? 4분의 1이 큽니까? 6분의 2가 큽니까? 6분의 2가 크지. 그죠? 크잖아, 그죠? 비교하면은. 그 다음, 부채비율 볼게요. 자원분의 부채다, 그죠? 자, A 기업의 부채는 얼마? 5천억이네. 맞죠? A 기업, 아니지. 부채는 3천원이네, 3천원. 잘못 봤습니다, 3천원. A의 부채는 3천원입니다. 자본은 얼마죠? 자산 많아서 부채죠? 천원. 맞잖아, 그죠? B의 부채는 얼마죠? 5천원이죠? B기업의 자본은 얼마? 천원. 응? 어리기 크죠? B가 크죠? 1분의 3과 1분의 5는 1분의 5가 크잖아. 둘 다 B가 크다. B가 크다. 답이죠. B가 크다. 답. 4번 답. 알겠죠? 그죠? 예, 이런 문제 나옵니다. 마지막 31번 하나만 더 풀고 예,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31번. 그거 보면은 31번 한번 볼게요. 매출액 이익률 그랬습니다.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 분의 이익의 비율. 그죠? 총자산 해준이라는 거는 총자산. 총자산이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 알겠죠? 자산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말한다. 자기 자본 비율은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이죠. 알겠죠, 그죠? 이거, 자본.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식들이 다 주어지는 게 원래, 보통 문제는 뭐 간평 문제라든지 세무서 문제는 주어져요. 예, 매출의 이익률 하면서 매출의 이익률은 매출의 분의 이익이다. 총자산 해준율 하는 거는 자산 분의 매출액이다.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하는 거는 자산에 대한 자본의 비율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예, 주어지는데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보세요. 이때 매출의 이익률이 몇 프로죠? 여기 몇 프로? 5%. 여기 몇 프로? 200%. 여기 몇 프로죠? 예? 50%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자본 이익률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는 보세요.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 얼마고 이건 묻잖아 지금. 이건 몇 프로고 이게 문제다 그죠? 문제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는 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알겠죠? 이게 몇 프로고 이 말이죠. 자, 이거 구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수 문제죠. 그죠? 이게 5%, 20%, 50% 이거 구해봐라.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게 다른 아무 힌트 없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하는 요령. 이게 5% 그랬잖아. 그죠? 5%면 우리가 이거 분수를 하면 100분의 얼마죠? 100분의 5죠? 100분의 5 되잖아. 응? 여기 100 나왔잖아. 여기 100이다. 응? 여기 100이면 여기 100이잖아. 여기 200% 그랬잖아. 여기 얼마? 200%니까 여기 얼마? 50이 돼야지. 그죠? 자산 50 나왔잖아. 여기 50%잖아. 여기 얼마? 25. 응? 됐죠? 이익이 얼마? 5. 자본이 얼마? 25.
5나누기 25 몇 프로? 예? 20%입니까? 예, 20%. 답이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래 한번 해보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다시 보세요. 매출의 분의 이익이 5%잖아, 그죠? 그럼 이 숫자 100분의 5다. 그리고 여기 매출의 100이 나왔으니까 여기 100이다. 여기 200%니까 이거 얼마? 50. 자산이 50 나왔죠? 이게 50이다. 50%니까 얼마? 25. 자기 자본 비율은 자본분의 이익이니까 이익은 저기 이제 자료에서 이제 5가 나와 있고 자본은 얼마죠? 25죠. 5분의 25분의 5는 몇 프로? 20%.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 이런 이제 하고 거기 오늘 이제 우리 진도는 다 끝났습니다. 복습 문제. 오늘 이제 복습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그 1, 2월 달에는 원가 쪽은 그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원가 해결을 미리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고 3월 달에는 이제 기출 문제 풀이하고 4월 달에는 또 실강 해드릴 겁니다. 원가 쪽은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나중에 기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복습 문제 7번 한번 보세요. 1번 자본총계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본총계. 자, 그러면은 자본총계라는 건 우리가 여기에 자본금, 자본, 자기주식은 마이너스, 감자차손도 마이너스, 예속은 자본이 아니죠. 부채, 이익준비금은 플러스, 주식 할인발행 차금은 마이너스, 해외사 환산 이익은 플러스,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그 자본조정에 마이너스 이런 거 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더하고 빼면 얼마가 나오죠? 5,800원 나오네. 맞습니까? 예. 다시 보세요. 자본금 만 원에다가 자기주식 마이너스입니다. 감차손도 마이너스. 예수금은 제외되죠. 부채니까. 이익준비금 자본이니까 더해주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니까 빼야 되고, 회사 환산 이익이니까 더하고, 알겠죠? 그죠? 요리합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가 80만 원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공사기간은 3년이고, 6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금액 64만 원이다. 8만 원의 공사고 발생했다. 진행에 따라 수익인식할 경우에 수익인식 얼마고. 지금 이 문제는 공사, 우리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80만이다, 그죠? 80만인데 발생된 공사비가 얼마냐 하면은 예, 8만 원 들어갔죠.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로 예상되죠? 64만 원이죠, 그죠? 예. 자, 지금 현재 1년도에 뭐고 하라 그랬죠? 공사 이익고 합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계약 금액이 80만이고 공사비 64만원 이익 얼마? 이익 얼마? 16만원이죠. 16만원 곱하기 총 공사비 분의 발생 공사비 2만원 답이죠, 그죠? 근데 이 답이 아니죠. 묻는 게 뭐죠? 그렇지. 공사 수익 문제. 이건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죠? 공사 이익인지 수익을 문제. 요거 무슨 요거 지금 문제가 그니 답이 2만 원 아닙니다. 알겠죠? 예, 공사 수익 물으니까 이게 공사 수익이잖아. 80만 원 곱하기 64분의 8이다. 그럼 별 얼마? 10만 원. 이게 답이 되죠. 4번입니다. 알겠죠? 4번이 답. 답은 4번. 다음 3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다. 틀린 거. 재무제표는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천단 이상을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자산 비용은 상기하지 아니한다. 맞죠? 허용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보고되는 중요한 금액에 대하여만 비교 정보도 아니죠. 모든 금액에 대하여. 모든 금액에 대하여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모든 금액입니다. 4번 X.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꾸준히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은 이런 거는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음 4번. 4번은 1년도. 1년도에 감가 상각비가 5,000원 과하게 계산됐다. 2년도에는 감가 상각비가 2,000원 과소 계산됐다. 3년도에는 감가 상각비가 4,000원 과소 계산됐다. 지금 이 감가 상각비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무섭니다. 그죠? 저 이거 뭐 집에서 한번 봤으면 봤으면 알죠. 그죠? 잘 보세요. 1년도는 요거, 2년도는 요거, 3년도는 요거. 기억나죠? 이렇게 누계, 누적. 1년도는 5,000원 커졌다. 비용이 커졌으니까 잉여금은 작아진다. 5,000원 소. 2년도는 요거 얼마죠? 3,000원 되죠? 3,000원 되니까 3,000원 소가 되지. 요거 다 담아 얼마죠? 다 담아. 1,000원 소죠? 1,000원 소니까 뭐가 된다? 1,000원 대. 답 요거 지금 묻잖아. 1,000원 대. 따라서 1,000원 대. 천대. 정답. 천대가 없습니까? 있죠. 1번 정답. 그죠? 1번이 답입니다.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 보세요. 5번은 사채 문제네. 그죠? 사채. 7월 1일, 동그라미 치고 7월 1일 나왔습니다. 아하, 요거 1년인지 반년인지 잘 봐야 되죠. 아, 요거 반년치구나. 그죠? 7월 1일 날 발행하고 12월 30일 날 상환을 했습니다. 아, 반년부이구나. 그러면 요 사채를 우리가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103,466원에 발행했다. 그죠? 요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466원. 이거는 할증 발행했네. 보라서.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6개월 반년치 상환하고 상각하고 나서 이 금액을 요걸 상환했습니다. 얼마에 상환했느냐? 11만 원에 상환했다. 상환 손익 얼마고 묻죠? 그럼 이 우리가 상각금을 구해야 된다. 그죠? 표시기자율이 12%입니다. 6개월이니까 얼마? 6% 해야죠. 반년이니까 6,000원. 요 유의자는 10%니까 반년이고 5%. 5%면 얼마죠? 5,173원. 맞죠? 요 6,000원 빼기 5,173원 하니까 827원. 827원을 빼고 나니까 2639. 액면 10만원 그대로. 요거 더하니까 102639. 알겠죠? 플러스입니다. 할증이니까 더해줘야지. 요걸 요래 상환해서 상환금이 많네. 손해봤네. 얼마? 7361원 손해봤다. 마이너스 7361원. 5번 정답. 5번이 되죠. 그죠? 5번 답이다. 다음 6번. 주당이익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주당이익 1주당 이익 얼마고 보세요.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2만 8천주를 발행했었는데 4월 1일 날 추가 발행했습니다. 2만 주를 추가 발행했고 9월 1일 날 7이겠다. 12,000주를 샀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9월 1일 날 7이겠는데 12,000주를 7이겠죠. 예. 그런데 7월 1일 날 주식 배당을 했다. 그죠? 주식 배당 6,000주.
이때 12월 말에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1800만 원 보고 됐다. 주당이익 얼마고 나누기 주식 수 얼마 되죠? 답이 나온다. 그죠? 요래 하면은. 자, 그럼 이게 몇 주인지 알아야 되잖아. 요 계산해 봅니다. 자, 보세요. 발행은 플러스. 주식을 발행해 배당해서 이것도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죠. 발행했습니다. 요 월화 계산한다 그랬죠. 9개월 12분의 9. 이거는 주당에서 안 하죠. 그대로. 그죠? 예. 요거는 주식 배당은 기초의 시행을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월화 계산해야 되죠. 9, 14개월 12분의 4. 요거는 4,000주. 요거 10분의 9하니까 몇 주죠? 15,000주죠. 15,000주는 더하고 요거 더하고 빼마 되잖아. 그죠? 자기 주식. 근데 우리가 월화 계산하는 거는 발행과 취득만 월화 계산한다. 알겠죠? 발행과 취득, 요걸 다른 말로 우리는 유상증자, 요걸 자기 주식을 한다. 그죠? 그 외에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월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대주마 되죠. 플러스 그럼 28,000주에다 더하면 몇 주죠? 43,000주에다가 그 다음에는 49,000주에서 빼니까 45,000주다. 그럼 딴 거 나왔네. 400. 주당 이익은 400이다. 그죠? 400은 답이다. 3번 답. 됐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7번.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사채. 몇 번? 예? 2번 아닌데. 사채 방금은 차가운 형식으로 표시한다. 맞지? 4번을 잘 보세요. 4번. 4번 이거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이죠.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입니다. 예. 그럼 유효 이자율이 표시보다 낮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지. 4번이 잘못됐잖아. 그죠? 4번. 알겠죠? 우리 아는 거잖아. 그죠?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 알겠죠? 예. 그런데 거기 반대되어 있잖아. 그게 4번이 틀렸다. 그죠? 답이다. 알았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그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도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풀어야 할 꼭 예습해 오세요. 알겠죠? 공부를 좀 해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문제 푸는데 이해도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거지. 기본서 보면서 좀 정리를 하세요. 요약은 또 요거 보셔도 되고, 알겠죠? 기초 요약 보셔도 되고, 기본서에 우리 문제도 좀 복습 좀 열심히 좀 하세요. 한 4주간 또 한 권 책을 또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4주 동안에. 알겠죠? 이제 우리가 두 달간 해서 기본서를 끝냈는데, 3월 한 달 동안 총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잖아.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3월 한 달, 이제 4주 동안에, 그죠? 내가 1주 동안에 회계 원리의 자산 부분을 끝낸다 생각하시고 예습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부채 자본 수입 비율을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계 변경 오류 수정하고, 그 다음 마지막 원가 원리. 그래, 4주간 딱 마무리 정리한다 생각하고 나서 3, 4월에 다시 또, 그죠? 3월 동안 4월엔 문제풀이, 예산 문제지. 하고 6월 달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식으로 이제 또 문제 풀고 그 시험 봐야 되잖아. 그죠? 예. 마무리할게요. 마치고 오늘 이제 수업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